마스크 어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별 구매 신분증 지참 두개 구매 가능 대리구매 가능 장애인 어린이 노인 신분증 등본 복지카드 인증서 오늘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은 오부제 시행으로 오늘 마치지 않고 농협은 시내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외곽으로 나가서 한산한 우체국에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마스크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베리 고하는 다이에프 헤드를 마스크에 붙이고 착용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외곽 지역은 조용하다. 나도 쉽게 한 개 구매했다. 자,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마스크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마스크 박사가 되는 겁니다. 니들이 마스크를 알아? 마스크는 그 포장 내용, 마스크 안쪽 청결 상태 꼭 확인.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 허가한다. 의약외품이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기구, 이와 유사품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용도이며 품목별 시험을 통해 등급 관리한다. 수술용 마스크는 진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이 목적이다. 보건용 마스크 등급 기준 관련 KF80은 0.6 마이크로미터 미시의 입자를 KF94, KF99는 0.4 마이크로미터 미시의 입자를 각각 80%, 94%, 99% 이상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사항을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마스크든지 보건용 마스크든지 거의 유사합니다. 해서 잘 쓰고 잘 벗어야 합니다. 아,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우선 마스크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포장 용기에서 마스크를 꺼냅니다. 꺼내고 난 뒤 이 포장 용기는 버리지는 마세요. 버리지 말고 포개 속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와이어가 있는 부분을 폭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상향을 하고요. 이렇게 귀걸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고 상하로 당겨서 방향을 잡고 안정적으로 위치를 시킵니다. 하고 코쪽 부분을 눌러서 공기 누설이 새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하게 불어서 공기가 누설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용을 한 상태에서는 바깥 부분을 손으로 만지지는 마세요. 만약 만진다고 그러면 이 감염을 손에서 묻습니다. 해서 식사를 할 때든지 할 때 입으로 다시 들어가는 2차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벗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얻습니다. 얻고 난 뒤에 이것을 그냥 손으로 만져서 포켓 속에 이렇게 넣으면 2차 감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넣어 놓았던 포장 용지에 넣어서 포켓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발견이 되면 그쪽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마스크를 쓰고 활동을 하다 보면 특히 실내에서 습기가 차고 축축해집니다. 이때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교체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교체 사용을 하지 않고 그대로 활동을 한다면은 마스크를 쓰는 본질이 어떻게 저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은 뭐니 해도 손 세척 관련입니다.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손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염원이 어떻게 다시 붙게 되겠죠. 그래서 손 세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